이거의 꼭지점이 이 위를 움직인대, 연관. PQ는 어디 위로 움직이냐니까. 그냥 꼭지점 좌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꼭지점 좌표는 X 빼기 P제곱 더하기 Q 빼기 P제곱. 그럼 얘는 P, Q 빼기 P제곱. 얘가 어디 위에 있대? EX 더하기 절대값 Y는 E 위에 있대. 근데 여기서 X는 0에서 2래요. 1이래요. 대입하면 EP 절대값 Q 빼기 P제곱 E 2래. 조건은 P가 이제 0에서 1 사이. 이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. 됐나? PQ는 어떤 도형이 위로 움직이냐? 이 위로 움직인다. 답.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데, 여러분 느낌이, 요게 느낌이 별로 없잖아. P를 X로 놓고 Q를 Y로 놓으면 좀 함수 느낌이나 그래프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EX 더하기 절대값 Y 빼기 X제곱은 2더라. 요걸로 놓고 얘 그림을 그리는 거지. 어떻게 돼? 첫째, y가 x제곱 이상이대. 하면, ex 더하기 y 빼기 x제곱이 2에요. 둘째, y가 x제곱보다 작을 때는, ex 빼기 y 더하기 x제곱은 2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뭐라? 얘, 그냥 그래프 그린 거잖아. y는 x제곱, 빼기 2x 더하기 2.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. 요 그림 그리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. 범위가 있어요, 제가. y는 x제곱이고요. y는 x제곱보다 위쪽에 있는데 얘는 뭐다?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, 요 1, 1이 또 2위의 점이지. 1,1 이 점이면서 이거잖아. 이거 중에 어디야? 요 놈이죠? 이렇게.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X범위 P로 나왔는데 여기 X범위가 또 0에서 1 사이야. 그러면 얘 그림은 정확히 뭐 이렇게 된 그림이지. Y밖에 안 되지. 두 번째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인가? 얘는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. 지나고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게 뭐지? 1,1이잖아 1 넣으면은 1이고 요거 지나네.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되는 꼴이잖아요. 그 중에서 어디? 0과 1 사이니까 요게 답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는 함수는 아니고 그냥 그래프. 그냥 요거예요. 요 그림을 여러분인데는 얘를 xy로 두면 참 편한데 p로 두면 그림 느낌이 안 드니까 xy로 둬서 그냥 첫째 둘째 나눠서 그냥 풀었다.